우영우 1회부터 8회까지 줄거리. 1회,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신입 변호사 우영우. 남편을 다리미로 폭행한 사건을 맡는다. 다리미에 맞아서 사망한 것이 아닌 치매 환자로 뇌출혈의 전조 증상이 두통이라는 것을 밝혀 첫 재판에서 승소하게 된다. 영우의 아빠가 운영하는 김밥집에 한마다 로펌 대표가 찾아온다. 아빠의 서울대 후배였다. 영우가 한바다에 취업한 내막이 나중에 밝혀진다. 우영우 2회. 결혼식에서 웨딩드레스가 흘러내리는 사건이 발생한다. 드레스가 바뀌었다는 것과 시할아버지가 300억짜리 땅의 증여약속으로 배상금 판결에서 승소하지만 신부는 성소수자임을 밝히며 법정을 떠난다. 우영우 3회. 자폐인 동생이 형을 폭행해 사망케 한 사건을 맡는다. 펭수 노래까지 불러가며 자폐 동생의 마음을 얻는다. 형이 자살하려는 걸 동생이 구하려다 등부터 떨어지면서 형이 사망했음을 영우가 밝힌다. 자폐 변호사에겐 변호를 맡길 수 없다는 키고의 아버지. 재판은 승소하지만 영우는 사직서를 낸다. 우영우 4회. 친구의 아버지가 100억 원의 토지 보상금을 받게 된다. 두 형이 보상금을 가로챈다. 영우는 재산 날 싸움을 벌이게 하고 상속자 간 분쟁으로 증여계약을 해제시켜 상속을 무효화해 승소한다. 우영우 5회. 현금지급기 특허를 둘러싼 소송. 단종된 현금지급기를 찾아내 재판은 졌지만 원래 목적인 은행과의 계약이 성사돼 이긴 재판. 우영우 6회. 탈북민이 폭행죄로 수배가 되었지만 4년의 도망 끝에 자수한다. 어린 딸이 자신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키우기 위해서였다. 판사는 피해자의 상처가 남편의 폭행에 의했다는 것과 강한 모성애와 자수를 했다는 것을 들어 집행유예를 판결한다. 우영우 7회. 마을을 관통하는 행복로 건설을 반대하기 위해 한바다 로펌을 찾은 이장. 한바다는 마을의 아름다운 풍경에 사건을 맡는다. 태수미가 직접 나선 재판. 한바다가 불리해졌다. 한선영은 태수미가 법무장관 되는 걸 막기 위해 혼외자 딸인 영우를 한바다에 부정 취업시킨 것이었다. 부정 취업인 걸 듣자 영우는 실망했다며 집을 나간다. 우영우 8회. 민우는 영우의 부정 취업 비리를 블라인드 게시판에 올린다. 판사와 현장 검증을 한다. 이미 태수미 측이 마을 주민을 매수해놨다. 팽나무에 천연기념물 지정해 행복로 건설 계획이 바뀌게 됐다. 영우는 태수미가 친엄마라는 사실을 듣고 태수미와 만난다.